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행위 제한까지 일부 하셨습니다. 복습은 잘하고 계십니까? 복습하셨습니까? 요약집 잠깐 봐주십니다. 요약집 4페이지 보시게 되면,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라 해서, 1번부터는 행정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 불린다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인데, 이 3, 4를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이 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 보게 되면 항상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다음에는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하시는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7번 국가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동시에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3기 신도시를 작년 올해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그 3기 신도시 발표된 곳은 개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성격과 집행에 관한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기본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되지 아니하게란 말 봐주시는 게 1이었고 9번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나왔을 때 지역 지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11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운하, 운동장, 운전면허학원 세 가지는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반설이 7개 시설군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은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대신했었습니다. 특별히 보건위생시설에서는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2, 13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결정된이란 말 봤을 때는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13,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9번과 20번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부담구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얘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것입니까?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계된 것입니까?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익사업이고 규모 큰 것이라면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게 되는데 저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에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이고 불가능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장관리방안은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방안도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험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온 적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 구역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까지는 모두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양가 1번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에 광역계획권은 국토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되고 특히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 지장 순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통보란 말 찾으셨죠? 지금 9페이지에 양가 1번 보게 되면 사각형 4개 있지 않습니까? 끝에 통보란 말을 보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셨던 장소에 관한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고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광역계획권은 모든 사람들이 알 필요 없기 때문에 지정 통보하는 것이지 지정 고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가 2번 광역도시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10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로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장관이 지정했다고 하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국도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각 3개 존재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국가계획이란 말과 3년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 그리고 협의하여 요청이란 말 보게 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1페이지에는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협의 심리입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였습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절차와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 절차 차이점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14페이지를 보십니다. 14페이지가 아니라 13페이지 맨 마지막 13페이지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십니다. 15페이지에 첫 번째 주 보시게 되면 승인, 확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지 않고 장관의 협의 절차 거쳐 스스로 확정 수립한다는 말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계속 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내용 정리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옆에 페이지 보시면 주민 이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지 산대 네 가지가 주민 이반 제한 사항이고 특별히 기반설에 있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고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8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반 제한하고자 한다면 변경요건은 만 이상 3만 미만이고 해당 용도지역은 자개생이란 말 확인하시고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45일이란 말 기억나시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은 이미 규정이었습니다. 19페이지 보십니다. 19페이지에는 도시공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초조사 내용 보시게 되면 환경성 검토와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를 보시게 되면 한 장 넘기시면 20페이지에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 가능한 것들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경미한 사항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단축, 축소란 말 쓰게 된다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공통된 생략 사유는 대타 12, 나도 해란 말로 대신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재지가 거의 없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는 경우 그리고 6번 꼭 반호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얘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 기억해 놔야 됩니다. 올해는 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와 관련되어 다, 바, 사 세 가지 해놓으셔야 됩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는 경우에는 적성평가 필요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었다면 적성평가 필요 없으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는 때에도 적성평가 생략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5번입니다. 타당성 검토와 관련되어서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입니다. 다만 이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하는 것이 아니라 특광시군이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즉은 타당성 검토를 국도가 하는 것으로 틀린 주문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가 조정구역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빠지게 된다면 시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비교표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체 정리되면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4번 지형도면 작성, 승인, 고시, 열람이란 말을 보실 수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란 말 들어가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작성하면 직접 고시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란 말이 기억나시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없이 현재 공사에 착수한다는 공사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시가조정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개월 내 수립해야 된다? 3개월 내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용도지역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주시는데 최소한 주거지역만큼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쓰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쓰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이며 특별히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을 유보하면 생산녹지지역, 제한적 개발이란 말 쓰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는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으로서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한창 능기십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의제로서 전산택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는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는 5번 용도지역 지정 효과입니다. 행위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파트 건축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에 냈지만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단독대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시끄러운 유통상업지역과 공기 나쁜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은 공기 나쁜 전용공업지역만 유락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숙박실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입니까? 준공업지역에 준주거지역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자연녹지지역 중에 관광지인 공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인 때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을 10번에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없는 곳으로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5페이지에 4번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이 미정이거나 용도지역이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용도지역이 미정의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았다면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36페이지에 차셨죠.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567에 9887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이다, 50%이다. 50%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특별히 녹관농장의 경우는 20%이지만 계획관리지역만 40%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1, 3, 5라는 말 기억나시고 상업지역은 5, 3, 1구입니다. 공업지역은 3, 4입니다. 그리고 녹관농장은 80%인데 세 곳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각각 100%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딱 20분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하시더라도 한 30분이면 혼자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는 부분은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독하듯이만 읽어만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게 좀 누적되시게 되면 공법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시험에 나올 것은 좀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면 나중에 건축법, 주택법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토계획법을 이렇게 좀 반복해 놓으시면 출제하는 12문제 중에 8문제 정도는 쉽게 맞추십니다. 대신 마음에 든다, 국토계획법이 잘할 만하다 싶으면 10문제 이상 다 맞추십니다.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반복해 놓으시게 되면
소홀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문제집 38페이지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37페이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진짜 복습하고 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11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계획법령상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행위제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것. 이 말은 건축제한에 관한 질문인데 특별히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이 말 보게 되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전용 주거지역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면 일반 주거지역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것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번입니다. 동물 미용실 그리고 2번 기숙사. 그런데 이 기숙사는 공동택에 해당되죠. 주택은 상업지역에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주거지역에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주거지역.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공동택인 기숙사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고등학교 찾으셨는데 학교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전용 공업지역만.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고등학교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양수장입니다. 얘는 뭐와 관계되어 있겠습니까? 수돗물과 관계된 내용인데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하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단독주택. 우리가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시끄러운 유통상업지역과 공기 나쁜 전용공업지역만.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충분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동물미용실입니다. 여기 동물미용실은 이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 해놓습니다. 잠깐 용도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이 용도지역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구분할 때 지금처럼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할 장소라고 하면 걔는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중화공장이라 말 쓰게 된다면 전용 공업지역이고 경공위라 말 쓰게 된다면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심 부도시나 말 나오게 된다면 중심 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결정권자입니다. 이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하는 곳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특강 지원이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매립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 고시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고시란 말 보게 되면 그 질문은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전산택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항만구의 어항구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앞에 도시지역이란 말이 나왔을 때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고 저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만드는 곳입니다. 수력발전소는 빠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산은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는 관계없습니다. 택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조성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곳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돼야 되지만 그 해제되는 원인이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해제하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기억납니다. 관리 지역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 지역이 지정되거나 관리 지역의 보전 산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첫 번째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경우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해제에 관한 문제 없습니다. 만약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걸 본다. 이 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개발사업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제에 관한 문제는 뭐만? 전산택에 관한 경우에만 해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산업단지 만드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거나 보전산지가 지정되게 되면 개발사업한다, 비개발사업한다, 비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해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에 해제되었을 때 종전농도제어로 환원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절차에 관한 문제에서 얘를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으로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물 크기를 좌우하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제한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공장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농림지역이라면 농어촌 주택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곳에도 위락설이나 공장 등은 함부로 건축할 수 없을 겁니다. 위락설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역은 상업적으로, 학교 건축할 수 없는 곳은 전용공업지역으로, 그러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 제한인데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년에 시험에 아파트 나왔다 할지라도 단독택 건축할 수 없는 두 개의 용도지역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한다 안 한다 하셔야 됩니다. 왜?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모의고사 봤을 때 맞추면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 주변에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 제공하기 위한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를 근린 생활시설이라 합니다. 졸리시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수업하면서 지갑 분실하면 찾아가야 될 곳,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다? 화장실. 예. 지금 파출소를 하신 분은 수업 시간에 안 들었던 이야기고 수업 시간 들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게 화장실에 쓰레기통 뒤져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찾질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에 분실 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 방문하셔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지금은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라 불리우던 것이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지역자치센터가 동사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곳 방문하시고 배가 고프시면 김밥천국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저 김밥천국집은 바닥 면적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300 이상이면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밥만 먹고 사는 거 싫다고 하면 제과점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제과점도 300 미만일 때 1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식사하셨으면 소화시키기 위해 운동하게 되는데 탁구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 면적합이 500 미만이면 1종입니다. 구기 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공입니다. 얘보다 공이 크면 죄다 이종 글린 행할술로 구분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탁구장이나 볼링장이나 테니스장의 크기가 500 이상이면 그때는 운동시설이 되어버립니다. 500 미만일 때만 1종 글린 생활설, 볼링장은 2종 글린 생활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셨다고 하면 샤워하기 위해 사우나를 찾게 되는데 법에서는 목욕장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목욕장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있습니다. 끝에 원자로 끝난다고 하면 죄다 1종 글린 생활설로 구분하십니다. 안마시소와 안마원이 있는데 안마시소는 2종이고 안마원은 1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셨다고 하면 동네 보건소나 동네 병원 끝에 의원으로 끝나는 곳을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병실 갖춘 곳이 있다고 하면 병원입니다. 병실 없을 때는 의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집에 돌아갈 때 뭔가 사들고 집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가게 비슷한 것으로서 서점도 있을 것이고 소매점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체 것들을 일종 글린 생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일종 글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우리 독서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독서실이라면 생활에 꼭 필요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걔는 이종 글린 생활설입니다. 대신 변전소나 양수장이 있다고 하면 전기, 수도와 관계된 상황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일종 글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용하는 미용원은 일종 글린 생활시설인데 동물이 다니게 되는 미용실은 애완견이 있으시다면 걔도 일종을 느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꼭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동물 미용실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이종 글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올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해당 용도가 1종 글린 생활시설인지 2종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11번 파트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12번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12번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다만 2번만 잠깐 보십니다. 자연 치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집단 치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개특법령이란 말 확인해놓습니다. 얘는 나중에 우리가 보실 이야기인데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 규정으로 저 용도지구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만약 고도지구에 행위 제한이 있다고 하면 건축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제한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난 처음 본다. 예, 그리고 자연치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치락지구에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그리고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으로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인데 불구하고 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립하기 전 상태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 개발진흥지구는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용도지역에 행위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분적? 몇 분 있고 몇 분은 없습니다. 예, 잠깐 어딜 보시는가 하면
4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41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41페이지, 아, 요약집 4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6번 용도지구간의 건축 행위 제한 차시였죠. 1. 경관적 이야기 나오면 조례입니다. 그리고 2. 고도지구 차였습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방제지구는 조례입니다. 보호지구 조례입니다. 취락지구 차시였죠. 저 취락지구에는 자연 취락지구의 경우는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2번 집단 취락지구의 경우는 개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부터 수립되기 전까지 가로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조례 주처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동그라미 놓습니다. 아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해당 용도 지역이란 말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반복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대신 연속해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개 용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고도지구와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4가지만큼은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 예, 빨리 보십니다. 그래서 38페이지 12번은 동그라미 2번만 하나 확인하고 마십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박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모의고사 보실 때 책상 위에는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5, 6, 7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9, 8, 8, 7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70입니다. 그리고 녹관농자라고 하면 건폐율 20인데 특별히 3종 일반 주거지역은 60이 아니라 50 계획관리지역은 20이 아니라 40. 이걸 알고 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책상에 적어놓고 또는 수험표 뒷면에 적어놓고 시험 보시는 겁니다. 그게 되셨다고 하면 1.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5, 6, 7. 70%이죠. 그리고 2. 일반상업지역은 9, 8, 8, 7. 80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은 70. 전용공업지역은 70.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 그래서 가장 큰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바로 2번 일반 상업지역이 될 겁니다. 이런 패턴은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놓으면 마음 편하십니다. 외울 겁니까? 책상 위에 써놓으실 겁니까? 외우기 싫다고 하면 수험표 뒷면이라도 적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예, 한 장 넘기십니다. 15번 함께 보십니다.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70, 중심상업지역은 90,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5, 6, 7, 5, 6, 7이면 50. 이거 하나하나 적는 것도 좋긴 좋은데 아예 이걸 다 적는 게 나으십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보전녹지역은 20%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은 80입니다. 중공업지역은 70이기 때문에
낮은 지역부터 높은 순으로 짝지어진 거 아니죠. 그리고 자연녹지역은 20, 일반상업지역은 80, 준주거지역은 5, 6, 7, 70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80이고 준공업지역은 70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60.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생산녹지역 비개발용도면 20, 근린상업지역은 9, 8, 8, 7, 70, 유통상업지역은 80. 답을 5번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게 나올 겁니다. 건축제한과 용적률 쪽을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은 135입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그게 1, 3, 5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200씩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34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입니다. 그리고 녹관농자는 기본 80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각각 100입니다. 만약 내가 소음표 뒤에 적는다고 하면 얘를 적어주시는 게 다 낫습니다. 근데 세 번만 하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세 번만 해놓으시면 아마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16번 보십니다. 다음 용도지역 중에 용적률 최대한도가 다른 하나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그리고 생산녹지역은 100, 자연녹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은 100,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빡센 문제는 얘 올해 나올 패턴이거든요.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번은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18번 보십니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으로 순서로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번은 그냥 보십니다. 기업 준주거지역은 1, 3, 5.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중공업지역은 3, 4입니다. 400%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 그래서 공업지역은 3, 4라는 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의 경우는 350.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1, 3, 5.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준 주거지역의 500. 중공업지역은 400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3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쫙 지어져 있는, 죄송합니다.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이죠. 리을, 디귿, 니은, 기역으로 쫙 지어져 있는 답을 5번으로. 18번 같은 문제를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을 때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인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인지 보시고 답을 구하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으시는데 빡센 문제는 꼭 한번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저랑 내기하시겠습니까? 행위자 나온다 안 나온다에. 그러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19번입니다. 19번 제끼십니다. 20번 제끼십니다. 19번, 29번은 19번과 20번은 제끼시는 걸로. 다만 19번에 2번 지문을 잠깐 보십니다. 2번,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2, 3, 4 묶어놓습니다. 도시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규정을 적용한다.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역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적용함에 있어서 자유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보전녹지지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제한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번에 바다를 매립하면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해야 되거든요. 모든 육지에 속한 땅이라면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해당 용도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이반 결정구조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 3년 동안은 해당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이다.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하게 된다면 이는 공익에 해당되게 되고 만약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는 것이 있다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하고자 하는데 미리 그 전에 해당 토지에 숙박설이나 우리학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돈벌이 잘 되거든요. 다만 해당 용도지역이 그러한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적으로 또는 공장 만들 용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만 간척 사업이나 시아오 간척 사업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땅입니까? 공장 만들기 위한 땅입니까? 세만 간척 사업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공장 만들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만 간척 사업 만들게 된다고 하면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마련되게 되는데 그 폐기물을 땅에 잘 묻어버리겠습니까? 바다에 버려버리겠습니까? 바다에 버린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산업단지라고 하면 대부분 바다에 연접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장 만들기로 도중관리계획을 한참 입안 결정 중인데 그곳에 위락설이나 숙박설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저 용도지역이 결정 고시될 때까지 규제를 가장 세게 한다? 약하게 한다? 가장 세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역도 관농자도 아닌 곳이 있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인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주신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를 지정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세종시도 건설지역 외에 건설지역에 속해 있는 중부권의 개발사업을 지금 한참 하고 있거든요. 저 오송역 갈 때 보니까 뭔가 개발하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곳 지나다니면서 어디가 아파트 만들어지는 주거지역이고 어디가 상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업지역인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앞에도 공원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게 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 분명 속하긴 속하지만 그곳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가장 행위제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부권에 건설지역의 개발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전녹지지역의 행위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하면 행위제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아무리 토지 소유자랄지라도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는 법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보전녹지지역이면 향후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 결정 고시되었을 때 보전녹지지역보단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용도지역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돈 쓸데없이 낭비하는 게 아닐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에 속해 있지만 그 용도지역이 미정인 곳이라면 어디? 보전 녹지지역의 행위제한 규정 적용하고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서로 달라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행위제한이 가장 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공법은 그냥 치를 뿐이시죠. 대신 지금 19번과 관련되어 2, 3, 4번은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용도적 미정이라는 말 나오면
자연하게 보존적,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면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전 관리지역. 계속 봐주시는 겁니다. 20번에 대해서는 완전 체크해버립니다. 20번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21, 22 그냥 건너지시고 23번도 안 합니다. 다만 23번에 5번만 잠깐 보십니다.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나을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 마을 보전이거나 한옥 마을 추천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차 없는 가로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한다고 하면 주차장 만들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한옥 마을이라고 하면, 한옥 마을이라고 하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면 차 다닐 필요 없기 때문에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한번 보실 이야기지만 지금 나와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4번 지킬 것. 그리고 25번은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 대충 계산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어림짐작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풀어드리는데 얘는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우리가 수학을 잘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얘는 쉬었다 하십니다.